귀 아파라. 언니 귀 괜찮아요? 귀가 그렇게 싹 좋은. 아, 귀 아파라. 이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귀가. 네. 항상 깨어나지는 못해요. 귀 속이. 네. 그죠. 네. 아파. 아유, 다 힘드네, 진짜. 연타로 보려면 힘들어요. 연결해서 이렇게 보려면 힘들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웃고는 있거든요, 언니가. 인상도 참 좋거든요. 에? 진짜로. 네. 에, 목소리도 예쁘고 참 좋은데, 이게 속 안에, 그러니까 가슴 안에 상처도 굉장히 많고, 이게 말 못하는 비밀들도 있고, 이 뭐라 해도, 이 응어리가 진 게 너무 많아요. 한이 많다. 인상은 웃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웃는 거예요. 밖에 나간 사람, 나가서는, 목이야. 목이 메요, 내가. 나가서는 사람들이, 아, 이쁘다. 잘 웃는다. 뭐 인상 좋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는 내 속에 있는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는 억지 웃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먹지 웃음까지는 아닌데 제가 뭐 그냥 제 표정이 그냥 항상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은 편하게 표현을 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그냥 웃고 넘기고 그냥 굳이 그냥 웃는 상이거든요, 언니가. 에이. 웃는 상인데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가지고 네. 속에 응어리가 굉장히 많아요. 상처도 많고. 네,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장을 하는 겁니다. 감추고 그냥 내가 꼭 드러내지. 그 언니 말도 맞아.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 거를 오픈할 네. 이유가 네. 있어요? 네. 없어요? 네. 없는데 그걸 스스로도 감추는 거예요. 스스로도. 스스로도 감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장 아닌 포장처럼 보여, 저는. 단단해지기 위한 본인의 방법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의 방법이고, 네. 본인이 터득한 방법인데, 네. 제 눈에는 그게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네. 원래 이런 데 오면 오픈돼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사실 두통 같은 게 있어요, 언니가. 뭐, 한 번씩은 느끼네요. 두통 같은 게 있고, 근데 귀는 진짜 희한하네. 이게 지금 물 먹은 것 같아요. 귀가 깨끗하지는 못해요. 아까는 그냥 이 하고 아팠거든. 아팠는데 지금은 물 먹으면 우리가 물이 들어가면 맞아요. 한쪽으로 이 우리가 얘기하면 이 귀에 우리 물 먹은 속에서 돌죠. 지금 그렇거든요. 귀 검사 받아보셨어요? 귀를 검사받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뭐 특별하게 또막 얘기가 없어가지고 뭐. 뭐 그래서 막 따로 제가 또더막 검사를 받아보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안 줘서 그냥 뭐. 근데 선생님 말대로 한 번은 진짜 다시 귀를 한번 검사를 받아보러 가야 될 검사 것 받아야 된다고 같아요. 말이 나와요. 검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 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무언가가 잘못되면 이게 뭐고, 이귀 속으로 모든 게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질환 얘기가 하나가 들어오거든요. 질환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안 그게 개운해. 선생님 뭔데? 무슨 말인데? 질환, 질환. 아, 하나가 귀로 있는데가 질환. 인해서 무언가 네. 뭐 질환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머리. 머리도. 눈도 안 아, 눈도 개운하거든요. 맞아요. 예. 깨어나진 그러니까 않아요. 사실 이거 지금 얼굴 네, 안에는 지금 다 안에는 좀안 지금 좋아요. 막안 좋은 네,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상은 참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나 저는 지금 그대로 느껴지는데 막 사실은 진짜로 뇌, 귀 속에 뭐 이게 다 지금 사실 분리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힘들어요. 언니가 앞에 앉아 있는데 목도 확 막히고 막 이러는데 기관지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 맞아요. 맞죠? 근데 건강상으로 개운하신 분이 아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해야 돼요. 지금 직장 생활 하세요. 지금 뭐 선생님 말대로 조금 지금 좀 쉬고 있어요. 너무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프죠?
좀 힘들죠. 아프고 힘들고 맞아요. 예. 조금 쉬고 이번이 이렇게 제가 쉬는 타임이 처음이라 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재충전 겸사겸사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일단은 제가 일단 눈도 좀 안 좋아서 대학병원도 가서 제가 좀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도 뭔가 싶어서 뭐 정확한 검사도 했었고 일단 진단은 받았는데 뭐 뼈 쪽에 또 이게 나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일단 이상은 발견이 됐고 예, 이상은 발견했는데 예, 뭐 치료 예, 방법이 그래요. 특발상이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있을 때 그때 눈을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막 실인데, 예, 실인데 예, 맞죠? 예, 실인데 예. 싹 안 보였다고 보일 때라네. 안 보였다 보였다는. 이게 이 뿌했다가. 눈이 좀 그래요. 네. 그게 지금 언니 거를 내가 받고 있거든요. 눈이 시려요. 네. 눈이. 그러니까 지금 이쪽 안으로는 멀쩡한 데가 없다, 사실은. 어쨌든, 그거는 좀 잘. 그리고 언니 관절도 그래요? 관절도 안 좋은 거. 네. 쌤, 그런 것도 다 나옵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파요. 안 좋아요. 맞아요. 내가 그대로 지금 언니 거를. 동그래지겠네. 왜냐면은, 신기하지요. 앉자마자 잉 하더라고, 귀가. 그래갖고, 어씨, 귀 아파. 아프다 했잖아. 근데 이제 하나씩 몸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데 지금.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 시원찮습니다. 네,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좀 별로 안 좋아요. 시원찮고, 네. 나도 정확하게, 뭐, 원인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재충전에 사실은, 시간도 맞지만 네. 언니 지금 둘러봐야 되고 아 막 이게 가슴도 사실 아프거든요. 맞아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조금 그래도 지금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일 처음에 내가 언니가 상처가 많고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포장을 해서 내가 웃는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감 아니기 위해서 이게 포장이 아닌데 이게 뭐라 말해서 이게 나의 생활이었어요. 이게 언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야 되니까. 사람을 이제 위주로 제가 일을 해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거를 표현을 못하고 내가 아픈데도 참아가면서 억지로 하는데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다 달았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귀하고는 검사를 진짜로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귀 검사, 기관지, 네. 갑상선, 호르몬 쪽으로도 무언가 문제가 들어옵니다. 오니까 그거 진짜 검사 받으세요. 건강이 지금 우선이잖아요. 그럼요. 우선인데, 집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오, 있어요. 네.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네. 안 좋게 가셨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안 좋은 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좋다는 거는 뭐 질환을 알아서 갔다. 네, 질환을 알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네. 질환을 알아서 갔다는 아니고 네. 객사. 자살.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아가셨거나 자기가 지 목숨 끊어서 갔거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선생님 다 지금 나와요? 선생님 진짜. 내가 언니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지금 놀래고 있어요. 내가 언니 선생님. 봤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이러한 걸로 네. 인해가지고 언니가 사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거를 이겨내기가 사실은 버겁고 울어도 됩니다. 참지 마세요. 너무 많이 울었어. 지금 눈물도 안 나와. 진짜 안 나와요. 참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사실은 있다.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일을 겹치는데 엎친데 더 겹치고 있는데 본인 사주에서도 지금 삼재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삼재인가요? 네. 아 삼재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삼재입니다. 작년부터 삼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곱하기 더하기로 더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아 코 매워. 다른 거 없습니다. 몰라 우리 할머니는 그 안에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죠. 전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산 사람은 살아야 네. 된다고.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본인 먼저 돌보고 본인 주변은 그냥 막 이리저리 네. 막 다 챙기고는 지금 그게 안 돼요. 본인 먼저 돌보세요. 아이고 팔아. 내가 진짜 언니한테 죽겠다 진짜. 아휴. 팔
머리 아파? 이제 일단 끊고 얘기해 줄게. 네. 다 나옵니다. 왜냐면 진짜? 언니가 앉아있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집집마다 틀려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지? 아파. 하는 사실은 뼈가 박살이 난 것 같아. 뼈가 박살, 얼굴 뼈가 지금 박살이 난 것 같아요.